지방이지만 지방이 아닌 이곳은 최고가보다 50%나 집값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점점 시세를 회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아파트에 나왔어요. 세종의 아파트는 저한테는 그림의 떡 같은 그런 곳이에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커서 좋은 건 알지만 투자금이 많이 묶이다 보니까 고민되는 그런 곳인데요. 오늘 나온 여기는 세종시 세롬동에 있는 새뜻마을 아파트예요. 송도 같은 경우 109, 209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세종은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단지를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세롬동은 이생활권에 속해 있는 단지입니다. 세롬동 같은 경우는 학원과 상권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특히나 초중고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세롬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도 가까이 있지만 세종시에서 학원이 가장 많이 있는 동네가 바로 여기 세롬동이에요. 또 BRT가 가까이 있어요. BRT는 오송역에서 세종시를 한 바퀴 돌고 대전역까지 이어주는 교통수단인데요. 그래서 대전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입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세롬동에서 큰 상권을 건너면 나성동이 있는데요. 나성동 옆으로는 정부 청사가 있어요. 2028년 정도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호재들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세종에서는 나성동에 있는 아파트가 멋진 주상복합도 있고 신축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으로는 나성동이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세롬동이 주도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세롬동의 대장 단지는 아니지만 그런 인프라와 입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뜻마을 3단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예전에 최고가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고 또 경매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뜻마을 3단지 305동 202로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6억 2,700만 원이고요. 1회 유찰돼서 4억 3,89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요. 토지는 66.4제곱미터로 20.1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75제곱미터로 22.7평인데요. 방 3개에 화장실 2칸인 30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보이는 2층 201호 물건인데요. 1층에 주거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필로티로 구성된 2층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품 임장만 하시면 그냥 2층으로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현장에 오셔서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요. 필로티 2층의 장점은 아래층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고요. 1층이라고 한다면 사생활이 보호가 조금 안 되는데 2층에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또 없을 것 같고요. 또 지면에 습기가 올라오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필로티 2층은 1층에 비해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필로티 2층을 찾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종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조경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이 물건도 2017년에 지어져서 현재 한 6년 정도 되었는데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총 667세대인데요. 30평형이 175세대예요.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한 달에 한 건 정도 있는 편이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2022년 12월 달에는 5억 6천만 원 정도 실거래가가 있었는데요. 조금 조금씩 상승해서 2023년 7월에는 6억 6천만 원 실거래가가 있었어요. 저점으로부터 거의 1억 원 이상 상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세종 같은 경우에 다른 아파트들도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의 떡으로 생각했던 세종 아파트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세종시 인구가 39만 명인데 2040년까지 80만 명 목표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분양 물량들이 있는 건데요. 세종 같은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너무 커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매매 가격은 6억 6천 정도 나와 있지만 전세 가격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예요. 매매에서 전세를 놓고 나면 4억이 필요한 거예요.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4억이 아니라 저렴한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리 분석을 보면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요.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가야 될 때에 확정일자와 전입의 그런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배당받으면 선순위 세입자가 가장 먼저 배당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오랫동안 연체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계속 공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물건지 한번 가볼게요.
내 집 앞이 정원이에요. 조경이 상당히 잘 돼 있고 놀이터가 바로 우리 베란다에서 보여요. 그리고 학교가 초품아에다 고품아예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바로 아파트 옆에 붙어 있어요. 이 아파트인데요, 새 아파트라서 역시 샤시가 좋은 것 같아요. 신축에다가 또 빈집이니까 낙찰받고 바로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딱 봐도 이렇게 골지서가 쌓여 있는 거 보니까 공실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2층이라서 바로 올라가 볼게요. 딱 봐도 저 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경매 나온 물건들은 빈집일 경우에 우편물이 이렇게 많이 붙여 있어요. 지방법원, 그 다음에 관리비가 22년 1월부터도 계속 연체였어요. 기본 관리비는 11만 원이네요. 지금 한 350만 원 연체니까 30개월 넘게 공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학 관리비 중에 공용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이 부분도 꼭 같이 확인해서 입찰 가격 계산해 주시고요. 단지가 조경도 잘 되어 있고 너무 쾌적하네요. 와, 여름에는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경매 물건지에서 도보 3분에서 5분 사이로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바로 저기에 학교가 이렇게 보이네요. 길만 건너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있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저기 학원들 많이 보이시죠? 세종시에서 가장 학원이 많은 동네예요. 학원가이기도 하고 먹고 노는 그런 상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세종이 개인적인 장점이자 단점은 한 8시나 8시 반 되면 식당이 다 문을 닫아요. 거의 문 연 식당이 없다. 컬처 센터, 이게 커뮤니티 센터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뜻마을 여기 3단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뭐 매매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가격은 어때요? 실사는 최근 거래가 6억 초반 이렇게 된 게 있고요. 전세도 여기가 세종에서 가장 전세가가 높은 단지예요. 지금 시세는 2억 6천, 7천인데 실사는 전세가 잘 안 나가요. 여기 중학교를 선호하시거든요. 대정 때문에 3단지, 6단지가 인기가 좋은데 학원도 여기 다 몰려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선호하고. 여기도 그런 거 하나요? 선순위 대출 보증보험 듣고 전세하는 거. 대출이 조금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으면 전세가 안 들어와요. 조금이면 얼마 정도요? 뭐 한 7천까지는 괜찮은데 뭐 1억 이상에서는 부담스러워요. 전세 사기 때문에 융자 있는 거는 잘 안 나가요. 전세 금액을 조금 깎아줬어요? 그렇게 하면 나가긴 하죠. 지금 부동산에 다녀왔는데요. 여기 3단지가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중학교에 배정되는 아파트라서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매매가는 6억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이 한 2억 4천만 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낙찰받고 전세를 놓거나 매매해서 전세를 놓으면 4억 정도 되는 금액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순위로 1순위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넣는 방식을 여쭤봤는데 가능하긴 하지만 요즘에 전세 사기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선순위 대출은 5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쓴 칼럼 중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대출의 기술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아파트를 낙찰받고 선순위 대출을 넣고 전세를 받아서 투자금을 적게 해서 투자한 경험을 제가 칼럼에 올린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댓글들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자는 납입을 해야 되지만 향후에 매도할 때까지 이자를 내고도 수익이 날 정도라면 선순위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도 선순위 대출과 전세금을 활용해서 가격이 상승 시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매물은 현재 6억 4천만 원 이상 나와 있지만 이 물건이 필로티 2층인 점, 좀 저층인 점 감안하시고요. 또 미납관리비가 있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방 물건을 볼 때는 학군이 중요한데요. 학군이 좋고 학원과 상가, 또 BRT를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세종의 가성비 있는 아파트입니다. 세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경매 물건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머니플레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